그 여자는 10kg 사는 거 알제? 쨔쨔하게 1kg, 2kg 사지 말고 10kg 사라, 10kg. 그렇게 많이? 그래, 10kg 사라.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5시 반. 오늘도 낚시하러 갑니다. 줄기하면 돼. 줄기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뒷감이 한번 넣어. 해도 안 떴는데 자리 다 찼다. 역시네, 역시. 어, 학궁치 올라옵니다. 오늘 좀 일찍 올라왔다. 여러분, 여기 대항에 오시면 배 위에는 하지 마시고 자리 빈 곳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배 위에서는 하지 마세요. 대항에서 먼저 나오네. 그니까 내항에 붙었는 것 같다. 어, 연속 세 마리째. 우와, 씨알 좋다. 씨알 장난 아니에요. 잘한다. 왔다야. 그 내항에 붙었어. 내항에. 내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수심을 좀 넣어줄까? 아니, 수심 31회밖에 안 되는데. 1m. 그래, 좀 힘든데. 내국이 다 잡아가시네. 내가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오늘 잘 못 잡았네. 오, 외항도 한 마리 왔어. 여러분, 테트라 낚시는 구명조끼 필수. 조심해서 하세요. 구독자 사장님께 밑밥 뿌려달라고 했어. 똑바로, 똑바로. 저기야. 똑바로 뿌려, 똑바로. 오케이, 나이스. 여기는 누나 누나입니다. 누나 누나 현장. 아, 내고기 다 잡아가시네. 아, 내항에만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항 한번 던지면 나오네. 던지면 나와. 까꿍. 왔어! 어? 빨리 떼줘! 빨리, 빨리, 컴온! 오, 한 마리 했어. 나온다, 나온다. 했더니까 나온다. 아, 딱 좋다. 왔다! 고기 떼는 거 있어? 우와, 쩐다, 쩐다. 어우, 쩐다, 쩐다, 쩐다. 아, 오늘 별로 사이즈 마음에 안 드노. 담가 놓고 있으면 물고 있어. 아, 여기 지금 팡팡 터진다 지금. 왔어. 우와, 누나 누나다. 이거는 오늘 100마리 하겠는데. 오늘 고기 안 준다. 내 다 들고 간다. 자, 줄. 오, 그 신발이 싹 하니까 바로 그냥 들어가요. 고기 지금 다 들어왔다. 들어가라.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라. 왔어. 확실하게 물렀을 때 올려야 돼. 안 그러면 다 빠지본다. 우와, 무겁노, 이거는. 오늘 학공시 잡은 거 안 준다. 안 줍니다, 오늘은. 안 준다. 왔어. 우와. 뭘 쫓겨난 게 이랬지, 너. 왔어. 응. 왔어. 와, 오늘 입질이 아르다. 살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이란다. 네, 오늘 약해. 점심 시간 지나고 나니 바람이 터져가지고 외양 쪽에는 낱마리씩 나오고 있어요. 낱마리. 씨알도 좀 작아졌고
잡아 올리는 사람 많이 없어. 나만 잡고 있어. 저는 우리는 서울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서울 사람이라 이렇게 근데 저는 보통 경상도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렇게 목소리 이쁘지 않은데 태양의 목소리가 되게 또 영상에서 제가 너무 듣기 좋은 시원한 목소리예요. 한 시간 넘게 잡은 거 개털 대뿌다. 오늘도 개털. 우와. 새벽 3시 나와서 자리 잡고서 잡은 거야. 얼른 주세요. 주세요. 에 뭐? 오, 아싸. 사장님, 이거를 그 뭐야? 에어프라이기 6분? 6분. 오케이. 에어프라이기 6분 하면 딱 맞아. 간이 잘 됐더라. 나는 내가 한 건 짭더라. 짭아서 못 묶였더라. 한 마리 잡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화이팅! 일단 알겠어. 그럼 어디 짐을 갖든 가지러 그 입구에 가야 돼? 아니요, 그 주차할 때 있어야지. 아니면. 아니, 그냥 몸만 오세요. 저는 올라올 때 버뜩버뜩 해라, 채비에. 큰거 해라, 큰거. 난 무조건 큰 거다. 또. 마마이상 사장님이 채비 다 도와주신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바늘 20개 하면 힘들 것 같아. 어제도 이랬어요, 어제도. 어제도 학공치 카드칩에 올라오고. 유격! 마리, 그 마리! 무겁다, 무겁다! 꽁치다! 와, 바람 극복하고 잡았다! 극복해라, 희야! 앞으로 카드채비로 학꽁치 잡도록 하세요. 카드채비에 학꽁치 먹으러 온다. 우와, 환장하겠대. 카드채비에 학꽁치 먹으러 온다, 지금. 미치겠다. 카드채비야, 학꽁치밖에 안 올라온다. 미치겠다. 크다. 형님! 지금 밤 해가 지고 지금 내양 쪽에서 학꽁치가 나오거든요. 전어도 나오고. 순식간에 마리수. 아씨, 거품 때문에 안 보인다. 밑에 큰 게 많죠? 와! 쿨러 가득이다. 와, 이 쿨러에 가득 채웠어요, 지금. 마지막에, 그 카드채비로 전어 잡으려고 내렸다가 학꽁치하고 전어하고 잡았거든요. 그것도 드신다고 해서 다 나눔했어요. 오늘도 희야는 개털입니다.